최수위원님이 발의한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돼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시행은 2022년부터 1인당 20만원에 해당하는 화성 지역 주택을 초등학교 입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이미 신비수위원님이 자진 철회했던 화성시 초등학교 등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때 했던 발언이 핵심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더 큰 단위인 지역사회가 하고 지역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공적 영역의 일은 기초와 광역정부가 자율성의 근거에 권한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개인이 자율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상위 단위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각자가 감당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축하금 명목으로 총 24억의 예산을 집행하려는 것은 제한이 위해서 교육복지의 보편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고 명분을 내세웠지만 조례 제정의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에 절실하게 필요한 대상은 중산층 가정이 아니라 저소득 가정을 포함한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하면 그들은 명확하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그 자체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이 혜택을 받은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서부 지역을 역차별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부권 시민들은 박탈감을 갖게 될 것이 뻔합니다. 둘째, 입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교육복지 보편성이라면 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입학생이 아닙니까? 이들에게는 입학 축하금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보충성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서철모 시장님은 화성 시민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복지위원회는 보충성의 원칙을 추구하셔 조례 제정을 타당한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